안녕하세요. 코사입니다.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 소식이 발표됐습니다. 네, 일본 말이라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가 공식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가 난 것이죠. 레지던트 이블 1에서 좀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출시된 작품이죠. 레지던트 이블 1 자체는 리메이크가 10년 전에 있었죠. 그 게임 큐브 레지던트 이블 리버스로 작년에 2014년에 리메이크 그 리마스터 플스4, 플스3 PC 리마스터 됐었고요. 나름 판매량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페코미 뭐 게임 뭐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 과거 명작들을 리마스터 하는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. 그걸 시작으로. 그러고 보니까 뭐 제대로 만든 게임은 레지던트 이블 레벨레이션 2 외에는 거의 뭐 없죠. 아무튼 레지던트 이블 2가 리메이크 되고요. 그러면 레지던트 이블 2는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,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출시됐었죠. 그 당시 캡콤 히트작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출시되었고 히트를 했었고요. 로딩이 좀 기네. 네. 이번엔 좀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원에서는 좀비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투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. 정말 많이 나와요. 좀 돌려보고요. 그래픽이 플스 1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습니다. 뭐 배경도 나름 봐줄만 하고요. 바이오 하자드 2에서 강조했던 게 1보다 더 많은 좀비 수죠. 불타는 좀비도 나오고 뭐 좀비 종류도 상당히 많네요. 커디전면입니다. 나름 괜찮네요. 나름 연기도 딱 보이고. 좀비 많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나오자마자 죽네. 일단 칼 열심히 칼질하고. 근데 바이오하자드 고전 시리즈들이 조작감이 정말 형편없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PC 버전으로 조작을 했었는데, 조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
조작감이 정말 형편없었는데. 그래도 조작감만 제대로 익히기만 하면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. 바이오하자드 1 지금 게임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고요.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 버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. 레지던트 이블 레벨레이션 2가 가장 유력하죠. 가장 최근에 나왔고, 뭐 캡콤의 마인드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죠. 그래픽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물론 게임 스토리나 게임성 부분에는 좀 많이 노력이 들어간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, 그래픽이 좀 많이 떨어지죠? 차세대 게임들에 비해서. 플레이어, 뭐, 직접 PC 버전 플레이어 하셔도 좀 저지 텍스처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. 뭐, 물론, 아직 리메이크 버전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, 캡콤이 제작한다고 볼 때 크게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. 아무튼 그래도 바이오 하자드 2 리메이크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이상 코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